자, 이번엔 또 다른 지역입니다. 논란의 후보들의 이 개표 결과인데 경기 안산갑입니다.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가 55.6%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. 양문석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. 이후 작은 편법에도 눈 감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더 신중하게 그런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그리고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우리 선거운동원들 하시는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. 언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았고 양문석 후보가 55.62%로 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. 작은 표법에도 눈 감지 않고 실수 없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자성적인 목소리도 당선 소감으로 냈습니다. 또 한 지역의 논란의 후보 결과 보겠습니다. 경기 수원정입니다. 김준혁 후보가 50.9%, 이수정 후보가 49.1%. 이렇게 되면 두 후보의 최종 차이는 1.8%포인트 차이. 1.8%. 야, 굉장히 박빙 지역이었고요. 가까스로 김준혁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당선 확정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김준혁 당선인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먼저 저 김준혁을 선택해 주신 영통지역의 시민 여러분,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양문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김준혁 후보도 본인의 글과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,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사법적인 리스크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이제 다른 총선이었다고 하면요, 아마 민주당 공천 취소했을 거예요. 이제 김진영 후보도 마찬가지죠. 이건 이제 정도의 선을 엄청 넘은 그런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오히려 아까 화성의 공영은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. 이제 그렇지만 결국 공천 취소 안고 그대로 갔던 것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여론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의 내부적인 걸 보면 둘이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치지 않고도 우리가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충분히 과반을 차지할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에는 다섯 개 선거가 있잖아요. 21대 총선에서도 사실 국민의힘이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전패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뭐 우리 개표 방송을 봤을 때도 저 김준혁 후보가 나온 그 지역에는 사실은 이수정 후보 교수였죠. 그게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했어요. 처음에 이수정 후보가 굉장히 좀 약간 앞서가는 것이 계속 지속됐는데 결국 이제 막판에 뒤집어졌죠. 그래서 적어도 수원에 있어서는 다섯 개 선거구 중에서 하나는 건지지 않느냐. 예.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저러한 선거와 관련된 발언, 책되어 있던 내용 자체가 수원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러면 적어서 한두 승 얻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.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 저런 막말, 그런 것들이 다 묻힌 그런 선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김준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뭐 당선됐다라 해서 이 논란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공천이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 포함해서 그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죠. 그런데 이미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 또 공천을 취소할 경우에 1대1 구도 속에서 이제 무투표 당선이 돼버리는 국민의힘이 또 경기도에서 한 석이 아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좀 딜레마에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
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심판을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왔던 것인데 결국 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거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시에 당에서는 뭐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석 개헌 저지선 그 하지 못하도록 100석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후에도 이제 그 각 후보들의 어떤 사과도 있었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요양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가 그 다음 지방선거도 대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당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까요? 선거 이긴 판에? 김용주 의원님? 당에서 뭐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또 그동안의 공천 과정이 너무 늦고 또 충분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좀 기회가 됐을 때 뭐 당대표가 기자간담회 속에서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. 사실 양문석 후보의 문제와 김정은 후보는 전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김정은 후보는 더 많은 자료나 또 성심성의껏 해명하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실정법 위반의 문제라든지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 다르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